그래, 양말은 세균 덩어리. 오빠, 근데 우리 혼인신고 언제 하지? 아이씨, 뭐 혼인신고들은 다 천천히 하잖아. 씻어야지. 오빠 먼저 씻어. 그럴까? 씻고 올게. 고대하던 첫날밤 생각에 덩실덩실 숨이 절로나오는데 성범의 마음도 모르고 잠들어버린 지원. 결혼하고 나면 피곤해요. 뭐 어떻게 하세요? 예? This is the moment. 얼마나 기다렸던 순간인가? 에이구, 쑥스럽구나. 자는 거야? 진짜 잘해? 자는 것도 이쁘냐? 그런데 이때 이게 뭔 소리야 이게? 성범을 불렀던 지독한 냄새. 한 번 더. 상상도 못했던 지원의 모습은 충격이었다. 악몽 같은 첫날밤을 보내는 성범. 아니야. 아니야, 이거 우리 얘기 아니야. 아니야, 우리 얘기 아니야. 이렇게 날은 밝아오고 밤새 폭삭 늙은 성범. 일어났어?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지? 구경하러 가자 우리. 오, 그럼 그냥 얼른 씻어 그만. 저녁에 씻으면 안 돼? 졌다! 안 씻어도 상쾌한 지원, 씻어도 불편한 성범. 씻고 나온 성범은 또 한 번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는데. 뭐야? 아, 시집을. 너는 지금 내 시집을 지금 라면 뚜껑으로 쓰냐? 뭐 어때? 딱히 덮어놓을 것도 없는데. 어? 불리다.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성범. 너 웃긴다? 어? 방 웃기고 코 걸고 씻지도 않지. 내 분신 같은 시집을 파리채로 써? 너 아주 확 깬다. 성범이 화를 내거나 말거나 지원은 무사 태평. 성격 좋네. 모두가 즐거운 휴양지. 성범과 지원만 예외였다. 아직도 삐졌어? 남자가 쪼잔한 게 왜 그래? 쪼잔? 야, 너로! 오빠? 진짜 오랜만이다. 잘 지냈어? 나 해외여행 왔지. 쉬는 여행인데. 먹고 싶다. 어? 아, 오빠. 여보세요? 이건 아니지. 아는 오빠야? 자, 저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올게. 싹싹 빌어도 기분이 좋아질까 말까 하는데. 보고 싶어? 게다가 뭐야, 이 느끼한 이름과 하트 표시? 여보세요? 지원이 핸드폰 아닌가요? 나 지원이 남편 되는 사람인데 누구세요? 네? 두 달 전까지만 해도 결혼한다는 말이 없었는데. 야마야! 어제 막 결혼해가지고 지금 신혼여행 왔거든? 깨가 막 지금 쏟아지는 중이거든? 너 또 전화했다가 나한테 죽을 거거든? 이건 진짜 화날만 하네요. 외간 남자한테 전화하고, 어? 아가씨 행세하고 이 여자 아주 문제가 많구만, 어? 남자가 한둘이 아니네, 어? 아, 뭐하는 짓이야? 왜
다음에 핸드폰으로